이제는 일본이다. 한류 열기로 뜨거운 K-POP의 최대 격전지인 일본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아이돌 그룹 유키스. 사랑해요. KBS 사랑해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일본 정식 데뷔 7일 전 삿포로를 처음 방문한 일곱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삿포로 여성 밴드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열정적인 틱탁의 첫 라이브 무대가 공개된다. 이미 지난 14일 발매된 데뷔 앨범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키스. 매력 만점 7 청년들의 비상이 시작됐다. 일본의 북쪽 끝. 라멘과 맥주, 그리고 하얀 눈의 도시 삿포로. 눈으로 뒤덮인 12월의 겨울날. 일본 방송 촬영과 공연을 위해 삿포로를 찾은 유키스를 다시 만났다. 첫 촬영장은 삿포로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다. 리나가 도코, 도코 됐어. 도코 됐어. 도무스네. 동물 구경에 마냥 신난 일곱 청년들. 유키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레서 팬더다. Hey, hey boy. 나가니까. 훨씬 귀엽다. 진짜 최고 최고. 귀여운 너구리 인형처럼 생긴 레서 팬더가 마냥 신기한 멤버들. 사진으로 남기느라 바쁘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동물들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신난다. 또 다른 흥미거리를 발견한 유키스. 이번엔 일본 원숭이다. 시끌벅적하게 유키스가 나타나자 먹던 먹이도 내려놓고 쳐다보는 일본 원숭이들. 유키스도 촬영은 잊고 관광객이 돼버렸다. 네, 원숭이 추우니까 빨개졌어요. 어, 가족. 삿포로는 이번이 처음인 유키스. 뭐 시골 가면은 되게 안락하고 푸근하고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한번 삿포로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오고 싶어 와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여행 오고 같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요. 또 나중에는 형이랑 올까? 난 오면 좋지. 저는 우리 진짜 나는 여기 와서 진짜 어린이가 된 기분이에요. 진짜 초등학생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구경했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다음 촬영장은 삿포로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테마공원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꾸며진 공원 실내. 유키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가 나온다. 뭔가를 관찰하는 일라이와 케빈. 슈가. 설탕을 반죽해 예쁜 과자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솜씨에 시선이 꽂혔다. 이제 유키스가 직접 과자를 만들 차례. 이거 만들고 싶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거든요. 난 이거 만들고 과자로 만든. 저는 뭐 만들려면 이쁘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다 먹을 거냐? 아니요, 안 먹어요, 저. 난 못 만드는 이유가 만들면서 먹을 거야. 나는 하나 올리고 하나 먹고, 하나 올리고 하나 먹고, 하나 올리고 하나 먹고. 조금 서툴러도 정성스럽게 반죽을 다듬는 유키스. 제법 모양새를 갖춘 하트 쿠키가 만들어졌다. 내게 제일 잘 됐어.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쿠키. 다음은 쿠키를 정성껏 장식할 차례.
모두들 진지하게 작업을 하는가 싶더니만 결국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초콜릿 냄새에 식욕이 발동하고 말았다. 고래가 이것도 초콜릿이에요? 아, 고래 뭐 초콜릿 됐을까? 남은 거 먹어도 되네. 남은 초콜릿을 단번에 입에 쏟아붓는 일라이. 다른 멤버들도 초콜릿 맛에 푹 빠졌다. 오, 초콜릿. 나이스. 멋이. 일본 스케줄 잘 되고 있어요? 네, 재밌게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한국이랑 또 뭔가 다른 그런 걸 경험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된 초콜릿 하트 쿠키. 처음 해본 과자 만들기가 마냥 즐거운 유키스다. 유키스 파이토. 그리곤 초콜릿 과자보다도 더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짜잔. 아빠. Kiss me, 아이시테루. 기레이데스카? 기레이데스케도. Kiss me. すごいかっこよくて、すごい皆さん一生懸命お話を聞いたり、あの歌詞を作っていただけたので、はい、すごく良かったと思います。 이제 공연하러 갈 시간. 유키스의 라이브가 펼쳐질 제프 삿포로 공연장. 이 지역에서 삿포로 돔 다음으로 큰 공연장으로 수많은 일본 유명 가수들도 이곳에서 공연을 연다. 오늘은 틱탁의 라이브 무대를 일본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 리허설의 긴장감이 감돈다. 일본 정식 데뷔 전에 팬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시험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 빠르다. 떨어지는 거. 노래가 생각보다 느리게. 볼륨이랑 그 전 노래 볼륨이 없어서 달라고. 그걸로 갈 거야. 되게 마지막으로 한 볼륨으로 되고. 이제 틱톡 무대를 처음 하는 무대예요. 사포로인데 지금. 네. 티크톡이라는 노래를 기대돼요. 지금. 팬분들이 어떻게 저희를 바라봐 주실지 되게 궁금해요. 치현 형이랑 애드립 하는 거 보거든요. 의미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요. 치현 씨는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일본어를 긴장하면 저렇게 돌아다니. 여기는 후쿠오카고요. 후카이도고요. 맞나? 여기 후카이도? 아, 후쿠오카 아니지? 후쿠카이도. 여기는 후카이도입니다. 뭐야? 몰라.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네. 일본들한테 많이 타박을. 네. 저 일본에 살면서 동생들한테 많이 혼나요. 누가 제일? 동호 형이 제일 무서워요. 네. 아까도 무대에서 스피커 음향 상태 안 좋다고 저한테 화냈어요. 정말 저 무서워. 오늘은 공연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을 위해 일본어로 토크도 진행해야 한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다행히 사회자의 자상한 진행 덕에 일본어 토크 리허설도 무리 없이 끝났다. 素晴らしいグループは日本になかなかいないし、それでいて若くて、若さもちゃんとあるし、それなんか絶対成功すると僕は思います。日本にもいません、こんなグループは。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식사를 하러 나온 유키스. 배고파요. 오나카 스이타데 스이타. 삿포로의 명물 미소 라멘 가게다.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왔다. 사인들 봐봐. 가게 분위기가 맛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는데. 미소 차슈. 냄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미소 라면을 앞에 두고 사진부터 찍는 케빈과 AJ. 삿포로 라면을 추천해준 팬들에게 보내는 인증 사진이다.
이게 바로 삿포로의 미소 라면입니다. 맛있어요. 다른 멤버들도 처음 먹어보는 삿포로 미소 라면이 입맛에 잘 맞는 모양이다. 이제 팬분들이 이제 삿포로 라면이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먹으니까 진짜로 짱입니다, 짱. 멋진 소감이십니다. 멋진 소감이십니다. 멋진 소감이십니다. 멋진 소감이십니다. 아, 食べたかった이곳 미소라면에 반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 유키스도 이름을 걸었다. 어느새 공연을 코앞에 둔 시간. 수많은 일본 팬들이 유키스를 만나러 몰려들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일부가 공개된 유키스의 일본 데뷔곡 틱탁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유키스의 매력이 맛있게 드디어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팬들의 입장이 시작됐다.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도 전하는 팬들. 순식간에 선물 바구니가 가득 찼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유키스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유키스의 대기실. 오늘 유키스는 일본 정식 데뷔곡 틱탁의 첫 라이브 무대를 포함해 모두 다섯 곡의 무대와 세 번의 토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룹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수현은 오늘따라 긴장된 모습이다. 기섭은 일본 스텝과 일본어 공부 중이다. 울었다. 울었다. 포토가 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팬들 앞에서는. 나키마시다. 나키마시다.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보고 잊지 않도록 꼼꼼하게 메모해줬다. 어떻게 알았지? 또 한국말보다는 일본 팬분들께는 이제 또 일본말로 해야지 또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조금씩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아직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알고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메모한 건데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준비 완료. 이제 일본 분들과 같이 즐기는 무대인데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의미로 일단 이렇게 그런 무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저희가 틱택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어서 아무래도 뜻깊은 무대고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리진 않고 그냥 즐기다 오려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네. 무대 위에서 할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유키스. 여기 팬들이 홋카이도 팬들이 좀 조용하신 편이라 좀 더 많이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것 같아. 그 삿포로 인상 다 얘기하지. 그러면 중간 중간 멘트는 그냥 엄마 사무이야. 분위기 장난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해야지. 네버랜드도 일본 처음인데 어땠냐고 뭐 어땠을까. 그래 네버랜드 끝나고 분위기 이끌고 공상장 끝나고 틱톡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끝. 와리.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수현. 본격적인 1번 활동의 신호탄이나 다를 바 없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콘서트장이 전국에 다 있어요. 뭐 도쿄에도 있고요, 오사카, 뭐 이쪽에 있는 홋카이도에도 있고, 삿포로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되게 널리 널리 퍼져 있는 데라서 이제 일본 가수분들이 한국 가수분들 투어를 해요. 전국 투어를 할 때 이제 제프에서 투어를 하면 제프 투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제프에서 시작을 하지만 또 이게 여기서 열심히 해서 팬분들 점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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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도움해서 꼭 투어를 하고 싶어요. 일본 스태프들의 응원을 받으며 유키스 드디어 무대에 오른다. 목소리 대조부 코에 대조부 됐어. 대조부. 네, 좋았다. 失敗してらっしゃった方も多いと思いますけど、一つ一つの動きに騒ぎすぎな感じもしますけども、それだけ盛り上がってるわけですよね。さあ、しかしもうすぐクリスマスですよ。 北海道の温泉に行きたいです。おお、温泉。何でもなんか一緒に。一緒、もちろんです。恥ずかしい。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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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드디어 시작된 유키스의 라이브 무대. 이미 수백 번 무대 위에서 불렀던 네버랜드지만 삿포로 팬들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자리.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다음은 세기남 격과 에브리데이 댄스. 열기로 가득 찬 무대 덕분에 벌써부터 땀으로 흥건한 리더 수현. 팬서비스 대방출이다.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에도 열정적으로 호응해주는 일본 팬들이다. 치키타카 키키타이데스카? 아, 요아이데스네. 요아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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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 이나사! 이카, 이카, 이카. 이카요! 치키타카 키키타이데스카? 하이! 이나사, 치키타카 키키타이데스카? 후! 하이! 次の 격화. 드디어 틱탁의 첫 라이브 무대가 시작된다. 시계 바늘 소리에 맞춰 구동치는 심장. 밴들도 유키스도 모두 같은 마음이다. 이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흘렸던 무수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유키스.
그런 유키스의 마음이 통했는지 일본 팬들도 유키스의 무대에 뜨거운 함성을 보낸다. 지훈 오빠가 야말 예재가 감이 나가くて 시바くて かっこよかったです. 공연 때 수현이 던진 수건을 잡은 여성 팬. 시끄럽다から 야말했다. 제가 부를 때 뭐나니고 생각하려나요. 도쿄から 来ました. 도쿄からです. 시다스 최고였다. ずっとずっとずっとずっと 大好きなので もう 일본에 いっぱいいっぱい 活動してください. 식탁으로 일본 정식 데뷔를 한 유키스는 내년 3월에는 일본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4만 5천여 석의 티켓이 매진된 상태다. 도쿄도 나고야도 오사카だったりとか 3カ所 ぐらいだったら 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 札幌から 福岡まで 全国を通して ツアーができるというのはやはり人気の証拠では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ユキスの場合でいうと近い将来アリーナツアーだったりができるようなグループに成長し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期待しています。 일본 무대 네. 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노래 이제 타이틀곡 티크토크 노래 하기 전에 이제 딱 자리를 자세를 잡잖아요. 심장이 진짜 복복복 뛰었어요. 다가 안 그랬어? 그것도 공식적인 첫 무대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일본 팬분들께서 너무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처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뮤직비디오 보시고 춤도 따라해주시고 되게 환영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본 진출의 최종 포부 같은 거? 일본에서 3월 달에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국 투어 하기 전에 앨범도 한 두세 장 더 낼 것 같고 계속 이제 일본 팬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K-POP 열풍이 되게 지금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지만 솔직히 붐이잖아요. 근데 붐은 언젠가 이게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K-POP 붐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J-POP에서도 인정받고 큰 아티스트로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게 저희의 목표고 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고 돌아올 유키스. 고대하고 있는 팬들이 있는 한 아이돌은 언제나 눈부신 무대로 팬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래서일까 유키스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마이스토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맞죠? 아쉽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그 편집 잘된 방송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서 욕한 것도 버텨요. 거의 한 달 동안 촬영했죠?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기억들 되게 많이 남은 것 같고요.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키스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